자, 언제 만나도 반가운 네. 얼굴입니다. 우리 슈퍼주니어의 우리 신동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동입니다. 나는 슈퍼주니어예요. 배스트리카는 네. 인연이 깊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네. 인생을 하고 딱 끝나자마자 이특 씨가 저 저녁하는 데 와가지고 바로 켜가지고 수납차에 켜가지고 예. 바로 켜가지고 예. 그래서 이특 씨랑 간 곳이 중국이었죠. 그렇죠. 저 산둥 지역이었죠. 맞아요. 아, 그리고 그렇죠. 나서 또 우리 절친 김신영 씨랑 갔다 왔잖아요. 제가 대만을 갔다 왔죠. 네. 타이페이를 가서 먹고 뭐 하고 해서 김신영 씨랑 인증샷 같은 거 찍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김신영 씨를 이렇게 들었죠. 들어서. 예. 맞아요. 맞아. 이제 또 한번 가실 때가 됐네요. 네. 제 여행을 또 보내주시나요? 모실 이유가 있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여행 주제가요. 이 범팔랑 살랑살랑 불 때 네. 그 여행 충동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오늘의 여행 주제는 바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봄 해외 여행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봄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4월은 특히나 공휴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 많이 가는데 여행 전문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요맘때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봄 여행지 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 다낭, 그다음에 대만 타이페이, 그리고 일본 삿포로 순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하여 요맘때 가장 많이들 가시는 해외여행지 1, 2위 베트남 다낭과 대만 타이페이의 여행 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온 이유가 있군요. 그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대만, 타이페이 그때 보셨죠? 예, 예. 가서 아주 탈탈 털어왔거든요. 맞아. 근데 너무 많이 다녀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을 텐데. 자, 오늘 주말 끼고 짧게라도 봄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오늘 여행 설계자분들, 대단한 분들. 2018 배틀팀을 빛낸 진짜로? 최고의 시청률 주인공들을 모셨습니다. 다시 모셔봤습니다. 레전드, 레전드. 여행 설계자분들, 나와주세요!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 염소죠? 염소. 아직도 기억나요. 아, 근데 너무 셌어. 염경아 오빠가 워낙에 설계를 잘해줘가지고 저희도 즐거웠었거든요. 근데 설계도 잘했지만 두 분이 너무 즐기면서 설명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이번에 염경아 오빠 버리고 갔어요. 네, 저희끼리. 우리끼리 잘할 것 같아요. 한번 결과를 보시죠. 아니, 그리고 애엄마들은 집 앞에 마트만 나가도 네. 너무 신나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타서 해외를 나갔으니까. 네. 거의 뭐. 예. 난리 났죠. 네. 나는 이 언니들 너무 무서워. 아니, 너무 세거든, 말이나. 아니야. 우리랑 지금 인사도 못했어, 지금.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가 뭐 네. 해외까지 가서 우리 눈에 이렇게 익숙치 않은 걸 소개하면서 1등을 하는 거 네. 쉬운 일이죠. 네? 우리 김성수 씨는 한국 편에서도 맞아. 활발하게 그때 최고 시청률이었었고 그때도 우리가 보면서 완전 푹 빠져서 봤었거든요. 한국에서도 충분히 1등 하는데 해외까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잘했을까 싶네요. 네. 이번에는 이제 강경주 씨랑 함께 가셨어요. 박진초 씨는 지금 이제 육아 휴직 중이세요. 아이를 열심히 키우시느라 자리를 좀 피하기가 힘들어서 근데 박정철 씨 못지않게 또 듬직한 또 강경주 씨랑 이렇게 또 가게 됐는데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조금 좀 납니다. 네. 조금 나죠, 조금. 네, 조금 나긴 나는데 정말 또 강경주 씨가 또 색다른 또 여행 코스를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지난번하고 또 너무나 다른 여행 코스가 좀 준비가 여행 파트너로 둘 중에 한 명 고르라면 박정철 씨, 강경주 씨. 강경주 씨요. 누가 맞을까 그럴 것 같아. 자, 저희가 일단 정해졌거든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봄 해외여행지 대만 타이페이와 베트남 다낭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고 조금만 좀 얹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왜 이렇게 좋은지. 지금 베트남 다낭은요. 3월에서 5월까지가 건기인데 베트남에서 가장 좋은 시기예요. 레저 즐기고 먹기에도 참 좋은 시기고 가장 요즘 여행할 때 또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가성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가성비가 베트남은 그런 가성비로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대만도 뭐 다낭보다는 좀 비싸요. 네. 베트남이 가성비가 좋은 여행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저희 가심비가 좋아요. 딱 가심비가 제대로 만족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여성분들이라면 나 저기 가야겠다 당장 이런 마음. 마음까지 만족이 팍. 나 벌써부터 가고 싶어. 그렇죠. 근데 그게 전혀 우리 쪽은 약간 그 불교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기면 어떻고 지면 어떻냐. 저기는 완벽한 홈쇼핑 저희도... 느낌이 있고요. 점잖은 쪽일 것인가 적극적으로 파는 쪽이 할 것인가. 그걸 판단해 주실 100분의 판정단 여러분 나와 계십니다. 자, 먼저 베트남 다낭부터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베트남 다낭은 99표는 지금 1위입니다. 지금 현재 1위예요. 네, 네, 너무 괜찮았었어요. 네, 왜냐하면 베트남 다낭이 휴양도 할 수 있고 또 도시도 예쁜 게 있어서 사실 저도 보면서 너무 가고 싶었는데 아주 부담이 되시겠어요. 이번에 뭐가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정말
걱정을 붙들어 매셔도 정말 예. 아, 이런 예스란 표현 걱정을 붙들어 매라. 붙들어 저희는 그 베트남 대표 음식인 쌀국수 안 먹어도 됐고요. 어? 너무 많은 쌀국수 정도. 정말 쌀국수를 꼭 먹어야 되지 않나? 아닙니다. 그냥 드시면 안 돼요? 예. 아, 먹을 기회가 없었어요. 너무 많은 다채로운 음식들이 있었고 다낮에 가시면은 또 그 인근 또 좋은 도시인 또 호이안까지 많이 갔었어요. 저도. 호이안 절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낭 안에서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호이안 가야 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아, 여행코스가 기다리고 있어. 재밌었던 건 맞죠? 아, 예, 그럼요. 엄청 예, 재밌었어요. 예. 최고로 좋아하는 표정이 이겁니다. 야, 네. 아, 그 걱정이 막 콩콩 붙들어 매지네요, 진짜. 아, 네. 걱정 붙들어 매시고 자, 그럼 다낭 내 투어 두 분이 다녀온 베트남 다낭 여행 네.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시작하면 되나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배틀트립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연기자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통영이에요? 네. 와, 녹지도랑 통영. 아, 그 음식 아, 근데 이때 진짜 좋았어. 아, 네,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어 보였고. 네. 마음의 저장. 작년에 같이 갔던 박정철 씨는 없고 왜 저 혼자 떠드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요. 요새 박정철 씨가 딸 키우는 재미에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은 함께 못할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요. 작년에 정철 씨만큼 또 저를 갖다가 잘 리더해줄 아주 믿음직한 동생 하나를 이번에 또 여행 파트너로 제가 이제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와주시죠. 아우 쇼. 아, 안녕하세요. 배틀트립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강경준입니다. 아, 진짜 힘들었나 보다, 육아가. 그 느껴진다. 사실 저 같은 이런 유부남들은 또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면 해외 나가기 쉽지 않잖아요. 에이, 뭐 그래도 신영이가 그냥 응? 그렇진 오케이. 않더라고요. 아, 그렇지 않더라고요. 난관이 좀 있었어. 배틀트립에서 최다 득표 무려 99표를 차지한 베트남 다낭으로 떠나겠습니다. 아니 뭐 전 작년에 갔다 왔는데. 아, 너 다낭 갔었어? 야, 그런데 다낭 갔었으면 뭐 많이 알겠네. 뭐 구경하고 뭐 먹어야 할지 뭐. 그 네가 대충 하면 알겠네. 난 동남아 여행을 나는 거의 가본 적이 없어. 왜요? 나 동남아를 태국에 한 13시간 있었던 게 다야. 어머, 공항에서. 네, 못 가봤어. 아, 태국 너무 좋은데. 아, 동남아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아, 진짜 좋은데. 신영이랑 갔었거든요. 아, 그래? 근데 가서 둘이 있다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관광을 안 했어요, 저는. 아니, 그러면 뭐 구경은 못했다 하더라도 먹는 거는 좀, 어? 현지 음식 좀 먹어본 거 없어? 먹는 거라도 좀 뭐 해봤을 거 아니야, 어? 저희 와이프가 한식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음식이 되게 까다로운 거예요. 그럼 그냥 안 가본 사람 둘이 가는 거네? 그치, 안 가본 사람 다름없죠. 아. 어, 예쁘다. 어, 이게 뭐예요? 다낭이에요? 어? 가셨다면서요? 베트남이 아니라 유럽인데. 무슨 일이야? 대부분 타고 올라가면. 다낭이 진짜? 네. 나도 안 가본 거네. 아우. 아, 너무 표정 좋은 거 봐. 우와! 아, 이거 너무 궁금했는데. 이거 완전 궁금했는데. 우와! 지금 SNS에 많이 올라왔는데. 오, 역시 바다가. 역시 바다가 이렇게 멋지네. Let's go shopping! Let's go shopping! Go, go, go! 와, 완전 현지 로컬. 와. 어, 야식적이다. 와, 야 이거 특이하다. 어, 맛있다 이거. 강추예요 진짜. 아, 진짜 놀러 가고 싶다. 이 배틀트립이 참 안 좋아요. 그래, 그래서. 아, 사람을 설레게. 뭐 처음 가는 두 사람이야. 놀아나나 거의.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행에서 그러면 첫날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짜보고 그럼 둘째 날은 제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고 그렇게 한번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불만 절대 하지 않고? 어 괜찮네요. 너 형한테 욕할 수 있어. 아 근데 1위 팀이랑 대결을 하는 구도잖아 우리가. 근데 우리 그 비가 와야 될 텐데. 무기 아닌가? 위주로 하다가 이제 많이 못 하는 거야. 저렇게 봐도 어쩐지 비오더라. 비우제를 해야 돼. 머리 다 찔러. 우리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뭔가 조언을 좀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화를 한번 초면인데 드려도 되나? 정시아 씨 그때 등표수 높았어요. 초면이라 떨리네. 그러니까. 여보세요? 저는 강경준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옆에는 김승수 선배가 계시고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예, 예, 김승수라고 합니다. 아, 저희가 베트남 다낭을 가게 됐어요. 아, 진짜? 어, 다낭 너무 좋아요. 네. 홍보대사 같은 느낌이시던데요, 거의? 맞아요. 사이고 바다 편하고 나서 아예 비행기 편수가 늘었어요. 저희들은 또 남자들이라 네.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혹시 그 아이템 꿀팁들이 좀 있나 싶어갖고 정시아 씨한테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무래도 여자들은 좀 SNS에 사진 많이 올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진이 예쁘게 잘 나오는 스팟들을 좀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사진. 그리고 또 제가 1등한 사람으로서 좀 팁을 드리자면 네.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리액션. 아, 리액션 진짜 최고야. 최고네, 천하! 강경준 씨가 원래 또 리액션이 없기로 유명하신데. 아, 예. 아, 그래요? 네, 걱정되네요, 저는. 한번 연습해볼까요? 여기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아. 아, 여기 너무 예쁘다. 에이! 야, 야, 이거 봤냐, 이런 거? 야! 아, 이네네 배틀 트림이 나한테 안 맞네. 근데 가짜 들켜요. 시청자들이 알거든요. 맞아요. 그래, 야, 리액션이 중요한 거야. 리액션이 되게 중요한 거야. 리액션 중요한 거야, 정말. 야, 근데 지난번에 하루 세끼 투어가 우리 그 팀명이었었어. 세끼 투어. 하루 세끼 투어. 너랑 나랑 가니까 뭔가 팀명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또 움직이는 게. 응? 우린 지금 아저씨들끼리 가는 거잖아요. 응. 아저씨들끼리 하고. 아재 느낌. 아재들이 가는 아낙네 어때요? 아낙네. 아낙네? 아낙네라고요. 아재들이 다낭을 여행을 가네. 아낙네. 아낙네. 오. 몰라요? 아재들이 아재들이 아낙에서 아낙에서 여행을 하네. 여행을 하네. 아낙네. 어, 안해 그래도. 아, 되게 괜찮지 않아요 지금? 진짜 채설 다 한 거예요 이 두 분은. 야, 드디어 다낭에 어 베트남 다낭에 도착을 했구나.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도. 꽤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 생각보다 안 덥네. 제가 체온을 딱 느끼기에 한 28도 정도 되는 것 같고 28도? 습도는 오, 그거가 70인데? 78도 78% 습도가 78%면 거의 습식 사우나인데 괜찮았습니다. 네, 우리 이제 뭐 하면 돼요? 지금? 네. 아니, 뭐 해야죠, 이제. 딱 도착했는데 뭐 해야 되나요? 의욕 과다야. 아, 그런가? 의욕 과다고. 오늘은 내일의 아주 파이팅 넘치는 관광을 위해서, 어? 오늘은 가서 좀 푹 쉬고, 내일을 위해서. 야, 근데 여기서 가려면 택시 타고 와야 되는데, 밤인데도 택시가 꽤 보이네? 그럼요. 여기는 가장 좋은 거는, 베스트는 택시. 그렇지, 택시지. 택시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첫날은 강경준 씨가 잘 리드를 하시네요. 아, 아무래도 가봤으니까. 가봤으니까. 호텔까지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투어를 이제 시작한 날이니까 든든하게 뭔가를 좀 잘 먹어야지, 그치? 아, 아침 먹으러 가. 뭔가 신혼부부 느낌이 나네요. 든든하게. 여기 현지분들이 제일 잘 드시는 아침 식사로 보네라는 게 있거든, 보네. 보네? 뜨거운 돌판이나 고기 완자나 조식으로? 너무 아침은 고기지. 와, 쉽게 말하면 아, 맛있겠죠. 향이 벌써 나지 않아요? 조식 상품소가 안 돼. 아침을 좀 든든히 먹고 투어를 한번 신청이 한번 해보죠. 얼마나 고생시키는 거야. 저기야. 와, 완전 현지 로컬 음식점이네. 맛있겠다. 보네. 보네, 보네. 여기 현지 분들이 조식을 많이 하시는 곳인데. 아, 근데 저거 조합이 너무 좋아. 빵이랑 그렇게 먹는 거잖아요. 바게트 위에 우리나라도 네. 메뉴가 별로 없는 데가 맛집이잖아. 그치? 그죠? 딱 몇 개 없는 거. 자신이 있는 거야. 자신 있는 거야. 맛집이네. 메뉴판에 보면은 잘은 몰라도 저렇게 손가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렇게 각자 각자 하나 메뉴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저게 이제 스페셜. 그렇죠. 가장 가격도 많이 나가고. 근데 경진이가 뭘로 골라볼래? 근데 난 스페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약간 운이 필요해. 그렇죠. 약간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걸래? 모르면 옆 사람 먹는 거 보고 그렇지, 그렇지. 저거 저거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뭐 먹어보고 싶다고? What? 메뉴. 메뉴. 이거. 그래도 스페셜 하나 시켜보자. 그래, 스페셜 같이 먹어볼게. 그죠? 그리고 음료를 하나 하는데 옥수수 우유 같은 게 있대. 옥수수 우유? 저 진짜 맛있어요. 저 정말요? 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나 보다. 리액션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수입해서 팔고 싶었어요. 아, 진짜? 팔고 싶을 정도로? 옥수수 우유. 고소한 스타일이겠죠? 네, 맞아요. 맛있겠다. 옥수수 우유. 옥수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콘이 그려져 있어. 옥수수를 착즙을 한 걸까? 생각보다 되게 진해. 겉으로 보기에는. 옥수수 우유 맛을 한번 살짝 봐보려고. 알겠어. 액션! 리액션! 진짜 맛있어요. 아니, 저거 진짜 리액션이야. 리얼이다. 그냥 우유보다 10배는 맛있어. 진짜요? 정말 맛있어. 이거 애기들 먹으면 끊지를 못하겠는데? 너무 맛있지? 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옥수수 아이스크림 있어. 그거 맛있잖아. 옥수수 아이스크림. 아, 그 녹은 것 같잖아. 알겠다. 맛있는데?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부드럽고 달짝지근하고 옥수수 향이 싹. 그냥 그리고 그렇게 걸쭉하지도 않아갖고 목넘김도 되게 좋고 악마의 음료수 되겠는데? 맛있겠다. 아니, 얼마 뒤에 맛있겠다. 한번 세 건밖에 안 해? 먹어보고 싶은데? 하나 다 먹었어. 오케이, 원 모어 플리즈. 투. 투. 스페셜? 아, 스페셜. 아, 이름도 좀 생소하네요, 고원의. 아, 저걸 빵에 얹어갖고. 소세지 네. 좋아하는 단백질이 너무 많아. 네. 계란인가? 계란이네. 오이고 계란이란 고기가. 얼마요 지금 이게? 6,900원이래요. 다 해서요? 네, 옥수수 우유 4개 시켰으니까. 제가 3개 먹었어요. 차이점이 있네요, 형. 이거는 육류가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그게 있어요. 생선. 아, 생선. 생선도 있어요. 네, 생선도 있고. 꽁치다. 진짜. 네, 꽁치. 아, 저건 꽁치네요. 되게 비릴 것 같은데 안 비려요. 전혀. 물고기. 생선만 있는 게 아니라 고기까지 해갖고. 근데 이렇게 드시는 거 보니까 좀 이렇게 섞어서 네. 이 빵을 갖다가 찍어 드시고 얹어서 먹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살짝 섞어보자. 양념이 돼 있어요? 아, 양념 맛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어머, 어떡하니? 나 왜 침상이지? 내 말이. 아침 식사로 먹는 거기 때문에 점심 때까지 안 해요. 1시 이전에 가게가 끝나요. 아, 진짜요? 네.
조식으로 드셔야 돼요. 빨리 먹어야 되죠. 네. 아, 맛있겠다. 뭘 또 뿌려 먹는 건가? 맛있다. 근데 저렇게 많이 넣어갖고 2,000장까지 생선이 있어서 나는 약간 비린 맛이 날 줄 알았는데 생선 고소한 맛만 느껴지고 계란에다가 여기 소스가 같이 써갖고 진짜 아주 방금 만들어낸 햄버거. 밥미네. 밥미네. 그러니까 자기가 셀프로 싸먹는 밥미네. 근데 고기가 많이 들어간 밥미네. 햄버거보다 더 맛있어. 어떡해. 아, 너무 힘들었나 봐, 육아가. 죽기부터 파이팅이. 김밥이야? 오, 그건 괜찮네요. 와, 진짜 고구마다. 계란이랑 진짜 햄 너무 먹고 맛있겠다. 싶다. 저기 햄 되게 부드럽잖아. 와, 근데 맛있으니까 아침부터 과식인데 이거? 그러니까요. 왜 아침에 먹는지 알 것 같아요. 단백질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적당한 탄수화물? 그러니까 영양 배분이 아주 잘 돼 있네. 베트남 분들이 아침을 제대로 잘 드시네. 아 근데 저렇게 한 상 차려주는데도 6천 얼마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역시 가성비는 진짜 너무 좋네요. 다음이 어디예요? 다음이 바나일인데 거기 좀 걷고 이동이 좀 많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든든하게 먹고 가는 게 좋기는 좋아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베트남 다낭을 가게 됐어요. 진짜 추천할 만한 곳이 혹시 아시는 곳 있으세요? 바나힐이 정말 너무 예뻤어요. 바나힐. 하늘을 뚫고 올라가요. 천국을 가는 기분.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아, 그러니까. 좋다. 오, 너무 좋다. 아니, 여기가 바나힐이라고요? 와, 아, 진짜 좋다. 처음에 갔던 데는 그 바나힐이라는 곳이 있긴 있었는데 지난번에 못 봤던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것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 중에 하나가 래프팅하는 곳이 있는데 강추 중에 강추. 나왔어. 어디에요, 여기요? 바나일 간대며. 나왔어. 아, 여기서부터 케이블카 타고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건가? 아니야. 그건 아니고 아직. 우리 지난번에 왜 정샤 씨가 바나일을 강추하셨잖아. 그죠. 근데 그 코스를 우리가 그대로 밟으면 좀 재미가 없잖아. 우리가 또 시청자를 위한 애프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형이 너도 물 좋아하고, 그럼요. 형도 물 좋아하고, 그쵸? 그래서 액티비티 스포츠를 형이 하나 또 아, 준비를 했어. 좋다, 좋다. 기준이, we are playing lifting, lifting, yeah. 아, two person, 50만 동. 야. 한국말도 잘해주시네. 네, 엄청 잘해요. 제가 오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말 다 하신다고. 강렬하게 들어가는데? 어 강한데? 뭐 이렇게 뛰어내리고 이런 거 하신 건가요? 어. 스타트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요. 네, 아, 이런 거 나오죠? 어떻게? 어떻게? 일단 한 번 다 젖고 시작해야 돼. 네. 왜 저런 거 시켰어? 우와.
얘기를 하세요. 아, 제가 저쪽으로 탈게요. 아니, 야, 살게. 아니, 형, 제가 탈게요. 아니, 진짜로. 아니, 제가 저를 탈게요. 물이 안 들어오게끔 한번 타볼게. 어떻게 해? 근데 막상 타보시고 깜짝 놀랐어요. 어, 무서워. 저 높이에서. 어, 그냥 팔로만 버티는 거야? 오, 네. 오, 야, 이게 무섭다, 이게. 원래 뒤로 가는 게 더 무서워요. 아니, 안 잡게 해보신다던데. 그치, 그치. 요령은 없어. Take my hand. 우와, 우와. 그걸로 쫙 빠져. 아, 이게? 어, 무서워. 어머. 땜처럼 여러 개 많이 해. 대박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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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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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지? 우와, 진짜 워터 슬라이드네. 근데 요즘만 그렇고 이후로는 다 천연 협곡이에요. 우와, 네. 굉장히 생각보다. 이번에는 물살이. 이거 저쪽으로 떨어져. 다시. 다시. 어? 가자. 가자. 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어머, 어머. 너무 없어요. 여행 가면 살찌잖아요. 저거 한번 하면 진짜 좋겠다. 아니, 왜 빠지겠어? 아, 근데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노가 있으면 아마 노를 다 놓쳐버릴 거예요. 아. 저기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워요. 누가 비싸게 먹고 가야 돼? 어, 약간 눈 있다. 와! 와! 물 들어오는 거 봐. 어떻게 다 잡았어? 잡고 있다. 어떻게 들고? 되게 재밌다 이거. 야, 저희 내려올 때, 오, 깜짝 놀랐어. 아, 또 저렇게. 또 저래. 저야. 근데 배 선두 방향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정말 사람이 하는 거예요. 형, 제가. 야, 이거 가족끼리 타거나 연인끼리 타면 진짜 딱 좋겠는데? 바위들도 많고. 어, 근데 진짜 무섭겠다, 여기. 아, 재밌겠다. 아니, 아니, 진짜 스릴 있어요. 와. 애들도 타나요? 아, 16세 이상만 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다 중간중간에 발만 잡게, 발만. 아, 깊은 건 아니에요. 야, 이거 우습게 볼 게 아니네. 우습게 볼 게 아니네, 이게. 어? 쉬어,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데. 아, 진짜 뭐야? 웃기다. 잠깐 이제 아, 쉬는 타임. 아, 끝난 게 아니고요? 저 정말 지쳐요. 안미 하나 때려줘야 돼. 아, 저때 뭐 먹어야 되는데. 네, 저 벌써 배고플 것 같아. 그래. 다시 해야 되나? 잘 드셨어요. 아, 예. 정말 잘 먹고 가야 돼. 잘 먹고 가야겠네, 네. 진짜. 아, 또 나와. 뭐, 한 시간 갔냐니까. 아니, 코스가 너무 좋다. 한 시간 가는 게 너무 좋다.
쏟아내나 보다. 어머 이게. 야 제이네. 김성수 씨를 고르네요 금류가 계속. 네네. 그날따라 계속 뒤였어요. 제가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음료 맛집. 물맛, 물맛도 괜찮았어요. 정말 물 깨끗해서. 또 있어요, 또 있어. 아, 다 왔어. 아니야. 이거 하면 진짜 더 친해지겠다. 그래서요, 같이 연인끼리 갔었을 그러니까. 때 조금 위험한 순간 있으면은 남자친구가 케어해주면서 서로 유려주고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자기가 조절할 수 없는 것처럼 여자가 승수 씨처럼 계속 물먹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나 물먹였어. 헤어질 수 있다고요? 오빠가 나 물먹였어. 됐어, 이제 그만 만나. 야, 이거 재밌겠다. 이거 탐난다. 야, 요거 진짜 탐난다. 왜냐면 대만에 없으니까요. 아, 대만에 없어요. 예, 없어. 예, 예. 저희는 그냥 맨몸으로 들어갔어요, 물에. 예? 기대하세요. 형, 근데 바나일에 다른 볼거리가 생겼대요. 골든브릿지라고. 골든브릿지? 네. 이거 한번 보고 오는 건 여기 안 그래, 나왔죠? 그래, 그래. 여기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이 명소를 그럼 네. 소개해야지 우리가. 이게 작년에 생겼고. 핫한 거야. 작년에 생겼대요. 작년에 생겼다고?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를 그럼 해드려야지. 가보고 싶었어. 와! 이거 어떻게 봤는데 혹시? 많이 봤어. 나도. 난 지구가 멸망하는 줄 알았어. 그것도 멸망하지. 무섭잖아. 장관이에요. 아니 조선에서 저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렇게 봐도 이렇게 큰데. 이거 그냥 사진을 찍어놓으라고 만드는 거네. 그러니까. 진짜 여기가 하이라이트 일만 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아나네. 아 바나일에 생긴 거구나. 드디어 우리가 바나힐에 도착을 했어. 여기는 정시아 씨가 갔던 곳이죠. 근데 거기 안에 새롭게 테마니까 뭘 더 만들어. 일단 우리는 그러면은 여기서 케이블카를 타야 되니까. 오, 드디어 타보네요 제가 케이블카를. 35,000원? 물가 대비 비싸다. 좀 비싸다. 가서 할 것들이 또 너무 많고 가격이 아깝지가 않아. 야, 여기 진짜 명소긴 명소인가 보다. 사람이 엄청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어, 드디어 휴지판이 나왔어. 그러네. 휴지판이 나왔는데. 어디로 가요? 여기가 케이블카가 1호선, 2호선, 3호선 3개가 있는데 1호선, 2호선, 3호선이 이유가 뭐냐면 길이별이야. 1호선이 제일 짧고 2호선이 그다음 3호선이 가장 긴. 여기 놀러 가시는 분들은 엄청 갔다고? 일찍부터 가신다고. 1호선을 타고 지하철 같아. 우와, 놀이기구 타는다. 오, 진짜 점점 부르마니까. 저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케이블 금마니.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진짜 구름 속으로 간다. 네, 진짜. 구름 속을 뚫듯이 나가. 야, 진짜 여기 완전 아무것도 안 보여. 천국이야, 진짜 봐봐. 약간 겁먹으신 것 같은데? 좀 있긴 하겠다. 그래, 멈출까 봐. 너무 좋아. 진짜 이게 아니네. 구름만인 것 같아, 구름만. 이게 천국을 뚫는 기분이구나. 그러니까. 근데 승수 형이랑 왔지. 진영아 미안해. 보통 이 타이밍에 이렇게 남녀가 가면 좀 이렇게 약간 그죠? 키스 타임인가?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네네. 저기서. 알겠습니다. 여기가 드디어 바나일의 하이라이트 골든 브릿지. 골든 브릿지. 지난번 오영경 씨하고 정시아 씨가 왔을 때는 이게 없었어. 정시아 씨하고 오영경 씨가 가셨을 때는 이게 없었어요. 이거
배트테너 소개는 처음인 거죠? 골든브릿지 소개는 이제. 네. 그때는 아직 안 만들고. 안 만들어졌거든. 네. 그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프터 서비스를 하나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가 또 사진 찍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가보자. 네. 우와! 우와! 오, 리액션 좋아. 아, 이건 진짜 리액션. 아, 그건 같다. 우와! 대박. 아, 진짜 멋있다. 아~ 그래, 이건 한번 봐야겠다. 이런 거는 사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싶거든요. 와. 야, 야, 저걸 어떻게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있죠. 골든브릿지, 금세계. 다리 위에. 네. 근데 약간 여기가 고지대라 날씨를 조금 체크하시고 올라가셔야 돼요. 야, 야, 여기 엄지손. 어? 손이, 손가락이. 봐봐요, 형. 엄청 커. 엄지손가락? 엄청 커. 유리섬이요. 유리섬이야. 이건 그냥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만드는 거네. 그러니까. 진짜 여기가 하이라이트 일만 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어. 자, 여기서 우리 셀카 한번 찍어야지. 찍어야죠. 셀카 찍어야지, 진짜. 이걸 안 찍고 가면은 어떻게 찍어야 될까? 다 나오나요? 저러면 손가락밖에 그러니까,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냥 돌격에서 찍은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진 맛집 포인트가 아~ 있어. 네네. 아,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이렇게 두 손이 다 나오게끔. 네. 아, 근데도 좀 아쉽다. 더 예쁘게. 어, 그러니까 우리가 뜨면은 다... 만들어 오지. 황금 스팟이 있어요. 아, 여기네, 여기네. 아, 저기... 그래.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옵니다. 쭉 가서. 손이 많아. 어? 아, 저기가 아니었고? 어? 아, 저기예요? 네, 저기서 또 사진 찍는 황금 스팟 중에 하나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 손에 딱 이렇게 하면 안 껴있는 것 같아요. 액자 모양으로. 아. 근데 표정이. 네. 어떻게 뭔가 있을 텐데. 좀 더. 어? 좋았어. 괜찮아요. 봐봐. 이렇게 문경윤 씨가 잘했네요. 감이 막힌 것 같아요. 너는 가면은 꼭 진짜 해보고 싶은 게 뭐 있어? 저 시장 한번 가서 되게 많이 먹고 싶어요. 원 없이. 야시장. 나도 야시장 같은 데에서 거기 정취를 느끼면서 그쵸. 그 현지 맥주든 술을 한 잔 하면서 진짜 정말. 호랑이 맥주 있잖아요. 그거 되게 맛있던데. 화이트 저거 뭐야? 다 처음 보는 거야. 아, 진짜 용다리. 아, 다른 생각보다 크네요. 야, 여기가 헬리오 야시장. 헬리오 야시장. 어, 헬리오 야시장인데 연령층이 되게 다양해. 그러네요. 젊은이들, 연인들도 있고 아이들, 가족들도 있고. 매일 저녁 5시에서 10시 반까지 열리는. 아, 저희 매일매일 열어요? 야시장이에요. 네, 매일매일. 한번 구경해보자. 아, 가보자. 어, 진짜 다낭은 잘 안 갔나 봐요. 채영기 씨도 다 처음 보는 거죠? 아, 좀 다낭 안 갔나 봐요. 다 처음 봐요. 그죠? 음식이 어때요? 어, 정말 입이 쫙쫙 붙는 음식들이. 야, 진짜 정말 야시장 분위기 난다, 진짜. 그러니까요. 북적북적하네. 어. 야, 꼬치집. 와, 맛있겠다, 꼬치. 오! 우와, 야, 대박. 이거 내가 볼 때 좀 특이한 거다. 개구리다,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아닐까? 생기가 그렇게 생겼는데. 블랙. 개구리. 어, 왜 맞지? 개구리가 생겼어. 아, 네. 입 앞에다 넣으면 이렇게 입으로 딱 점프해서 들어오는 거죠? 저거 한번 먹어.
먹어야지. 네. 당연히. 아, 나 개구리 싫어. 와, 와, 하나 해. 두 개, 두 개, 두 개. 아, 왜? 하나만 해. 냄새가. 어. 와. 망고. 와, 이거다, 진짜 이거다, 이거였다, 이거. 붕어빵인데? 붕어빵인데? 햄 들어있는데? 안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 그거다, 우리 다시 안 들어있고. 뭐야, 씨랑 이런 야채가 되게 들어있어. 야채 들어있는. 아, 우리 호빵이 여러 가지 들어가 호빵이? 네. 오히려 짭짤한 것도 괜찮은데? 어. 특이하네. 아, 이거 간다. 아, 진짜 신난 것 같아. 신났어, 신났어. 들고 먹으면서 딴 거 찾는다. 맞아.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골뱅이. 우렁이. 우렁이. 아재들이처럼.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똥양 냄새. 그렇죠. 약간 그런 게 나요. 그런 게 조금 나면서. 소스는 똥양 괜찮은데. 어머. 와, 진짜. 침이 고 야, 똥양 우렁이는 처음 들어보는데. 우와. 그래, 저거랑 맥주 먹어야 되겠다. 그래. 무조건. 제가 찾아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는데, 이름은 지금 까먹었는데, 저렇게 과일처럼 생기고 뭐하고 이런 걸 갖다가 저런 특이한 소스를 넣어서 믹스를 해갖고 과일에 약간 깍두기 뭐 이런 식으로 버무린 거지. 버무린 건데? 어. 땡큐. 땡큐. 뭐일까? 맛이 되게 궁금하네. 자, 이제 우리 많이 샀지? 많이 샀어요. 어, 이제 자리를 잡고 네. 먹으러 가자고. 또 마지막은 맥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는 해야죠, 형. 목을 축축히. 내가 짠 날짜에 오늘 여행의 마지막 날. 자. 아남. 네. 하루가 지났는데 아직도 못 해. 아. 나는 아까부터 개구리가 제일 걸려요. 개구리 한번 먹어봐. 저기 개구리거든. 네, 개구리. 큰 개구리는 처음 봐. 이게 뒷다리거든, 이게 하나가. 난 소스 안 찍고 한번 그냥 먹어. 맛있을 것 같아. 어떤 맛이지? 닭고기. 닭고기야? 그냥 닭고기야. 거짓말 아니면 나 진짜 집에 가요, 지금. 어, 어. 형한테 욕해도 돼. 아, 제가 딱 닭고기예요? 아, 제가 딱 닭고기예요? 네. 닭을 먹지. 아. 눈을 감고 입에 넣어주면 은 그냥 닭고기인 줄 알아요. 아, 이상하다. 왜 그럴까? 육질이 비슷한 거다. 그냥 뼈가 이렇게 나와야죠. 뼈가 닭다리처럼. 아. 닭날개처럼. 아. 근데 딱 있어. 그지? 맛있나? 맛있지? 진짜 닭고기 같지 않아? 맛있어. 그래. 이거 진짜 눈 감고 아 하고 딱 먹이면 목에 그러면은 그냥 한마디로 개구리는 거의 닭고기. 아, 모양은 안 보이네. 그래, 눈만 안 마주치면 먹을 수 있어. 얼굴 없대. 닭고기죠? 아닌가? 병아리 날인가? 어, 닭고기라고 아, 생각하고 드시고 계신군요. 아, 닭고기인 줄 알았어. 완전 닭고기예요. 근데 계속 먹게 되지 않아요? 양념도 네. 맛있어요. 그만 빨아먹어. 맛있어. 봐봐, 고기 안 사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그래. 하나 더 사올까요? 맛있다니까요. 그래. 옛날에 우리도 다 먹었었어요. 우리도 한번 가서 막 타란툴라 튀김 이런 거 누가 먹어야 되는데, 그죠? 아, 그래. 그런 거 좀 먹어줘야 돼. 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깍두기 같은데. 좀 의심스럽긴 해. 난 아직도 상상이 안 가, 맛이. 오면서도 냄새 맡고 약간 벌칙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좀 걱정은 했는데. 일단 진 사람이 한번 먹어보자. 먹어보고 뻥치면 안 돼. 아, 진짜 뻥치면 안 돼. 어, 뻥치면 안 돼. 그렇지. 아, 이거 봐. 호! 아, 호! 호! 형이고 나발이고. 어? 부연 설명도 없이 내 앞에 놓네. 아, 딱 이렇게. 드시라고. 어, 저 당당한 표정 좀 봐. 선배 앞에 딱 못네요. 맞아요. 이게 무슨 과일인지 모르겠어. 맛있지,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바로 맛있진 않나 보다. 어, 인상 썼어, 인상 썼어. 어, 미간에 중생겼어, 중생겼어. 맛있으면 원래 사람이 인상 써. 겉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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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절인데. 아, 느낌 알겠다. 식감인데 매운맛 확 올라오고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 되게 개운해. 네, 꼬치구이 기름질 때 저런 거 하나씩 사이사이 먹어주면 입가심이 정말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럼 꼬치를 10개 더 먹을 힘이 생기거든. 믿고 어. 먹는 거예요. 어, 근데 진짜 되게 개운해져. 근데 괜찮아, 정말이야. 그거 저런 게 중독되면 무서워요. 아. 꼬치리 계속 생각나잖아. 저 다 먹었어. 그지? 나쁘지 않은데요? 그래. 단짠단짠. 그래, 단짠단짠으로
아까 뭐 먹다가 우리나라 깍두기 집어 먹듯이 먹으면 딱이 되니까.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나오면 매콤한 거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우, 너 진짜 매워. 파고지? 파고요. 야, 이것도 은근히 별미인데? 저게 특유의 그 향하고. 액젓, 액젓, 네. 액젓. 정말 따가워요. 액젓은 뭐든 맛있어. 신기하다. 그리고 되게 매워요. 매콤해요. 나 매운 거 좋아하는데. 매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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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그래, 그래. 또 이거를 한번. 나는 약간 조개류를 좋아해서. 아, 이게 이거, 진짜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나도 이거 너무 먹으면 싶어. 아무거나 빠뜨려도 그래, 맛있잖아요. 그렇죠. 맛있어. 자. 맛있지 뭐. 동남아야? 아니, 똠얌꿍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맛있는데요? 응. 야, 우리나라는 그냥 삶잖아, 이거. 그냥 양념을 해서 딱 삶으니까. 어, 똠얌꿍 같은 그런 양념에다가 푹 끓여서 데쳐낸 것 같은 그런 맛인데? 양념이 돼 있어서 더 맛있는 거야. 근데 처음에 딱 하니까 향하고 신맛이 확 올라오긴 해, 처음에, 그지? 그게 진정이 되면서 이렇게 막 세진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우렁을 잘 못 먹던 사람도 이거는 훨씬 더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데? 우리나라 번데기 먹는 것처럼 계속 먹게 돼. 그래. 이런 게 중독성이 있죠. 야시장 근처에 살면 한 달에 10kg 찔 것 같아요. 진짜. 한 달까지나? 매일 나가서 이렇게. 와. 아,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이유가 있구나. 형, 진짜 오늘 좋은 거 많이 보고. 정말 베트남 같은 분위기에서 네. 이런 데서 먹어보는 거 나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요. 어. 너무 좋아. 고마워. 어, 진짜 고마워. 고마워. 내일은 형. 어. 저 제프가 있잖아. 그래, 그래, 그래.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기대해요. 기대해요. 어. 정말 기대할게. 자. 아, 좋다. 내일을 위해서 또 우린. 들어가서 또. 야, 진짜 알차다. 맞아, 대만이 걱정되네요. 와, 이제 네. 하루 끝난 거야? 저희도 걱정되네요. 핵 인싸가 되는 아재들의 다낭 여행이에요. 하나, 둘. 아, 서핑. 서핑. 들어보자. 가자. 가자. 아재들이 다낭에서 여행을 해. 그냥 맛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어. 우리 거 아마 보시면은 또 갈 곳이 되게 많구나. 또 오실 것 같아요.